아침부터 굉장히 에너자이틱하게 뛰어노네. 집에 초등학생 한 명만 있어도 빈 느낌이 안 든다, 맞지? 에너지 괜찮아. 보고만 있어도 약간 기빨리면서도 뭔가 좀 약간 뭔지 알지? 엄마도 옛날에 나 보면서 그랬나? 어. 진짜? 우리 집 밥 맛있지? 아직 안 먹었는데. 으기득 으기득 먹으면은 다이소에서 만 원 안에 준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네. 아, 소금이도 나온다. 소금 같은 거 해주세요. 똑같이? 네. 알겠어. 네. 보세요. 괜찮지? 이상한데요. 아이고, 누나 화장한다는데 여기 와가지고. 거울은 저희가 쓸게요. 그러면 나는 뭘 보고 화장하나? 우리! 우리! 안 돼. 예쁜가요? 돈 주세요. 네? 여러분이 내는 거 아니었어요? 이모가 내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왜 돈이 없어요? 엄마가 어른한테 부탁하는데 했어요. 우리 키 순서대로 적어자. 우리 수로 몰아주기 하자. 수로 예쁜 척하고 우리는 못생긴 표정 찍어. 민진이 예쁜 표정하고 준비 시작. 그러면 하나씩 고릅시다. 난 이거.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오! 망고탕으로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네. 왜 이렇게 국물이 흘러 근데? 이거 왜 반대로 했노? 더 잘 올라가요. 그래? 여러분들 오늘 아침부터 말 잘 들었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각자 만 원 해가지고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3시 27분이기 때문에 5분 안에 다 고르세요. 네? 3시 40분까지 다 고르셔야 돼요. 준비 시작! 만 원으로만 딱 채워야 돼요, 만 원. 이렇게 넓은 사람들도 많고. 민지님 얼마나 남았어? 보자. 5,500원. 5,500원? 이거는 엄마 생일. 엄마 생일 선물? 수루는 지금 아무것도 안 담았어. 한 개도 안 담았어. 저 거의 다 젤리. 젤리 했어? 40분입니다. 다 들고 오세요. 아, 젤리 사주는데. 민진이 거부터 먼저 보자. 얼마나 왔을까? 옳지. 6,700원. 7,700원. 9,700원. 9,700원. 오케이. 3,000원. 어, 뭐야? 5,000원. 8,000원. 만원. 그래서 여러분은 총 19,700원으로 성공하셨습니다. 짜라빠빠 짜라빠빠빠. 자, 합시다. 안녕하세요, 수루야. 오늘 이모 양갈래 할 건데. 됐다, 삐삐머리. 엄마 예쁘다, 야. 어? 예쁘다. 너 왜 이거 안 묶었어? 유진수 스타일 맞아? 자, 그러면 이번엔 저 이그렇게 삐삐요. 네? 아, 이모가 오늘 운전해서 너네 데려다 줬거든? 근데 다만 이모가 운전대를 처음 잔다. 오늘 불법적이진 않아. 왜냐? 면허는 있거든. 그래서 너네 잠깐 잠들었다 깨어나면 병원일 수도 있어.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괜찮다고? 학교 안 가려고. 네, 상관없는데. 이게 딱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160이 넘겠다. 어? 70도는. 야, 그럼 너 이렇게 세우면 제가 키 커 드리게 드릴게. 나도. 이번엔 예쁜 수영이가. 예쁜. 오! 수영아! 하기 내라.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어땠어? 재밌었어? 네. 어제 불꽃축제 했는데 티토커도 보고 춤도 추고 불꽃 하는데 엄청 예뻤어요. 마지막에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런 거 처음 봤어? 네. 다 재밌었는데. 근데 어제 저녁이 제일 재밌었어요, 새벽에. 조심히 가! 애기들을 다 통영에 데려다 주고 쓸쓸하게 부산으로 왔습니다. 애기들 가고 난 다음에 원래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광고를 받았어요.
3고 4. 이 VR 체험 기기를 같이 해주고 싶었었는데 아쉽게도 애기들이 아직까지 연령대가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13세가 넘고 나면은 이모가 바로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혼자만이라도 즐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잘 뜯어가지고 냄새 잘 맡아야 된다고. 뭐 냄새를 맡아? 아, 야, 참 이상하다, 진짜. 와우, unbelievable. 두 명이서밖에 못하는 거네. 한 명이서 쓰고 한 명이서 하는 거지. 맞네. 우와, 이게 뭐야? 스트랩인가 봐. 아, 이거 충전기랑 또 따로 주네. 충전기랑 스트랩이랑. 어, 뭐야, 이게? 어, 뭐야, 이게? 어, 뭔데, 왜 이렇게 넓어? 야, 미쳤음, 지금. 영현 씨. 개 미쳤는데? 엄마, 여기 볼래, 한번? 우와. 우와, 이거 뭔데? 어때 엄마? 야 지금 이거 하늘이가 하늘이야 그 뒤에 봐봐 뒤에 우리 집이가 이거 어 아닌데 우리 집 아니네. 대박인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화면이 4K여서 그런지 겁나 쨍쨍하다. 완전 쨍한데? 그러는 와중에 아빠가 왔습니다. 아빠 이거 기계 한번 써봐 어때? 이거 뭐야? 머리가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쪼으면 돼. 아빠 얼굴 뒤에 담아봐. 이렇게 와 나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어디고? 새벽 1시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 오늘 서울 갔다 오면서 미팅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야. 받았다 해!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아 스트레스 많이... 진짜 어디야? 아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어, 야 왜 저러노? 야 이 잘밤이다 새벽 3시다 임마. 재밌생기라 아가 뭐 보이나 왜 저러노? 야 어떤데 실제로 해보니까 존나 재밌네. 미쳤다. 야 나 이거 진짜 이거 좀 자주 할 것 같다. 아침이 됐는데도 저 상태 그대로입니다.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까지 계속 저러고 있거든요. 영상 좀 찍자니까 하루 종일 저러고 있으면서 기기를 안 줘요. 기기를 안 줘. 줘봐라! 좀 하자 진짜. 이 피코로 한번. 아 미친놈아 여기 다 젖었다 애가. 아 몇 번을 했는데 여기가 흥건하게 다 젖었다. 제 땀을 겁나 흘려서. 아빠가 저걸 뜯어서 말리고 있다. 아 다 말랐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여기 잡고 당겨. 그다음에 어? 안 보이네 글씨가? 그럼 이렇게 멀리 보내고. 그다음에 어? 너무 안 보이네? 이러면 이제 어? 너무 멀리 가가지고 드래그 간대. 아! 이리 와. 알았어. 야 잠깐만 내 키에 맞춰서 조금만 밑에 내려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알았어. 아 좀 그만해라고. VR채팅이란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 저는 또 랜덤 채팅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야 이게? 버튜버 캐릭터로 해가지고 괜찮은데? 우와! 오케이. 어 이거 이제 걸어다니는 거야? 아니 아니 이게 내가 거울이야. 와, 나 이렇게 생겼구나. 난 입이 없어. 나는 입이 없지만 입 있는 걸까요? 에이? 저도 저도 맞대 구다세. 에이? 설치. 왔어요! 와 여기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 막 여기 좀 들어. 와 여기서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와 진짜.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사우나. 사우나 가기 전에 헬스나 아니면 골프는 안 쳤어? 아 못했어. 왜? 있어야 하지. 그러면 이걸로 할 수 있다. 이걸로 해가지고 골프 칠 수 있다 아빠. 진짜로? 어. 아빠 혹시 이거 하길 기다렸었나? 아니 몰라 나 이거 골프 있는 줄 몰랐는데 나. 거기서 딱 치면 돼. 원래 아빠 폼 잡아라. 골프 할 때 폼 잡고. 아 저게 왜 뜨노? 저걸 없애버려. 굿샷이야 굿샷. 시발아. 근데 그 폼에 아빠 치면 왜 계속 이렇게 잡아? 아니 굿샷. 그거 생각했었을 때 아빠 이거 잘 쳐야 된다. 골프를 그렇게 많이 치고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남성들이 많이 사야겠다. 뭐야 이거? 아 취도 아닌데 가버려. 맞지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이거. 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피코 기기에다가 휴대폰으로 껴가지고 했었던 그런 체험도 했었었는데 그때 VR이랑은 진짜 차원이 다른 VR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 2시간이 됐는데 2시간 동안 한 번도 무겁다고 벗은 적도 없고 양희식은 또 땀 흘려놨죠 이 새끼. 야 또 젖었어 기계가. 1, 2, 3, 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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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야, 물, 물!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만! 이걸로 제일 좋은 거, 이제 집에 유산소하는 자전거 있다. 심심하지 않게 세워놓고 이제 풍경을 보면서 계속 자전거 타. 아, 진짜 자전거 밟으면서? 그래. 어, 괜찮은데? 올인원 스포츠는 무료 게임 아니었어? 복싱이랑 골프 이런 거 다 무료. 진짜? 올인원 스포츠도 무료고 신스라이더랑 타운스케이퍼 VR 이 자체가 원래 구매를 하면은 무료로 주는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여러 가지 게임도 있지만 무료로 주는 게임을 즐길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사촌 오빠가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아 뭐야 화장실 갔네. 사촌 오빠한테 신문물을 한번 체험시켜 주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어때 어때 신세계지? 안에 공대생으로서 어떤데요? 오 지고 있다. 달도 있어요 여기 옆에. 오, 보면 달도 있다. 달도 있고 달도 오. 어때 완전 신세계지? 공 던져야 돼요. 아니 왼손으로 공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 떨어뜨렸네. 공을 죽는다. 아 이걸로 내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양현식 대 사촌 오빠 대 해가지고 내기합니다. 내기해서 커피 사기 내기. 그러면은 종목을 고르자. 네 무슨 종목 할 거야? 아무거나 나는 상관없다. 다 맞고 있죠? 피 터지고 있죠? 오, 오, 폼 나오는데? 힘들어요? 저 힘들어. 그래, 이게 운동이 된다니까. 갔다. 오! 오, 안 돼. 아니, 또 일어나는데? 갔다, 마지막으로. 오! 잠시만, 진짜 가겠는데? 잠깐만. 됐어, 이제 끝났어요. 잠시만, 65,500대 14,000. 오케이, 양해식 해라. 아, 잠시만, 산타 할아버지 왜 벗고 있냐고? 아니, 산타 왜 벗고 있는데? 극혐한 게, 진짜. 야, 뒤를 때려야 되는 거야? 심판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잘한다. 야, 야, 뭔데? 뭐가 맞짱? 뭐가 맞짱이야, 씨! 야,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진짜로. 아니, 잠시만, 한 판 더 해. 다른 거 해. 뭐 할래요? 근데 내가 왕년 테니스가 아니라 탁구를 좀 쳤었거든요. 아, 그래. 탁구 공을 잡아서 던져서 해야 돼.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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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네. 누가 조금이라도 더 점수 많이 해놔 그런 건데 지금 점수가 안 나와. 아, 뭔데 이거? 아, 뭐 하는데 서버도 잘 못하노. 아, 양현실 3점. 해보세요. 진짜 탁구 아저씨 공을 딱 그렇지 그렇게. 아, 바로 1점 줘버렸죠? 어, 됐어. 아, 아니 어떻게 저러냐고. 11대0. 진짜 장렬하게 전사했다. VR 하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둘이서 1대1이지 마지막 한 판은 밥 먹고 승부 보는 걸로. 오케이. 어 괜찮아. 내가 한 판 해도 될까요? 안건 할게요. 갑니다. 아, 너무 색깔별로. 힘든데? 나 졌어? 나 안 하나. 왔어. 야, 저 발에 없잖아. 자, 메시 가족 들어왔다. 메시 가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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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그 아무것도 없잖아. 어쨌나 엄마 빨리 치라. 아니야 모르겠다. 아닌데 제가 다 쓸어버릴. 아니 이 사람을 막고를 쳐서 때리고 있어. 근데 우리 이야기한 거 저기 다 들린다니까. 들리나? 들려야. 제 광인 지금 두 개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찐찐찐찐찐이야 라는데. 사쿠리. 사쿠리. 사쿠라 사쿠라 엄마 사쿠라. 그렇지. 사쿠라라니.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현식은 하루 종일 저러고 있거든요.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계속해서 5만 대만 게임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자기 게임하는 화면을 다 공유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보고 있는 이 실적. 아빠 근데 게임하는 모습 보고 있는 거 좀 나쁘진 않다 어째? 이 게임이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이라니까. 광고긴 하지만 여러모로 좋은 매트릭스 보여줄게. 매트릭스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저희 가족만 즐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간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무려 피코 게임 2종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해요. 지금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원래도 게임 3종을 무료 증정하는데 더보기에서 네이버 신세계 지마켓 쿠팡 이렇게 해서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역대급 가격 할인이랑 게임 증정으로 그리고 제 걸로 사시면은 무려 두 개 더까지 증정해서 총 다섯 종류의 게임을 딱 일주일 동안만 얻어갈 수 있는 이 저를 찬스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이제 꺼라 그만해라 진짜로. 내 소감을 얘기해줄게요. 내가 그간 이런 게임기도 해보고 저런 게임기도 해봤지만 이만큼 몰입감이 있는데 질린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임은 없었다. 진짜. 다른 거는 무거워가지고 게임을 한다는 게 딱 느껴지는데 이거는 내가 진짜로 플레이어가 된 그런 느낌. 혼자 사시는 분들은 VR챗 들어가가지고 적적하이 외로운데 혼자 아 나 다시야! 나 남자친구 찾아야겠다 VR챗. 적적하이 외로운데 나 국제연애 간다. 혼자 들어가가지고 분들 아이 시기야 진짜 개 축축하네 진짜 네가 쓰고 나면은 왜 이렇게 멋있는 남성분들을 만날 수 있는 조로의 기회. 이 영상을 처음 시작하는 것도 이제 삶에 치여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좀 하려고 했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뭔가 그간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좀 많이 날아가는 기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너무 좋았다. 야, 내가 아직도 게임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만해라 니 진짜 중독된다. 진짜. How are you 하는데 인사 좀 해라. 부끄럽잖아. So I'm so shy. 가까이 가니까 부담스러운다 이거. 아 그 이상한 손짓 하지 마라 무슨 사람을 더듬는 것처럼. How old are you? Almost 14. 14? 14? 아! Oh, you are very young. 나이 가르쳐주세요. I'm 36 years old. You're 36. Yeah. 나갔어. 나가서 36살 진짜 말자 연예인.